수계열룸은 카펠라 방커 호텔의 베란다 룸입니다. 베란다 룸 사이즈는 137 스퀘어미터입니다. 방번호 310호입니다. 자, 문 열고 들어오면 우측에 이와 같이 드레싱 룸이 있습니다. 옷장이죠. 그리고 안쪽에 욕실이 있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오면 침실이 보이고요. 거실 겸 침실이죠. 자, 근데 한 가지 카페트냐 아니냐 가지고 궁금해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는 기본이 원목마루입니다. 근데 카페트가 깔려 있습니다. 이 카페트는 일반 카페트하고 다릅니다. 매우 얇습니다. 그래서 먼지를 많이 머금지 않은 고급 카펫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원목마루다 보니까 스크래치가 많이 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깔아놓은 것 같습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양탄자입니다. 자, 방에 들어오면 짜오프라야 강쪽이 보이고 있고요. 바깥에 개인 풀이 있는 장소가 보입니다. 카바나가 보이죠? 그리고 비치파라솔이 보이고 있고요. 자, 왼쪽에는 대형 TV가 있고요. 여기는 언더 캡슐 커피 머신 그리고 미니바가 장식장 안에 있습니다. 자, 여기도 소파 세트가 있죠. 침대 앞에 소파 세트가 있는데요. 소파에 한 3명 정도 앉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 의자에 1명 정도 앉을 수 있죠. 자, 여기는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 환상입니다. 뭐 8시도 좋고요. 여기 앉아서요. 바깥에서 맥주나 와인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치킨 좀 사와가지고 오시고요. 그리고 과일도 사가지고 더 좋고요. 가족끼리 또는 연인끼리 멋지게 여기서 분위기 낼수 있습니다. 여기 앞에 비치 파라솔이 있는데요. 비치 파라솔에서 역시 분위기 낼수 있죠. 여기 조명이 멋있습니다. 굳이 뭐 초특급 호텔 갈 필요가 없이 여기가 바로 초특급 호텔이죠. 카펠라 방콕보다 더 비싼 호텔 현재 방콕이 없으니까요. 여기 앉아서 와인이나 맥주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 위에 풀빌라, 자, 그 위쪽에도 멋진 소파 베드가 있는데요. 거기서 역시 분위기 내도 좋습니다. 자, 환상이죠. 그리고 소파 뒤쪽에는 책상이 있습니다. 자, 침대 보겠습니다. 이 침대는 아마도 여기가 풀빌라다 보니까는 킹 사이즈 베드가 놓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인들, 부부, 신혼부부들에게 이상적인 룸입니다. 방콕 풀빌라는 둘 중에 하나죠. 카펠라 방콕 아니면 더 씨암이 있는데, 뭐둘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기가 새로 지은 호텔이다 보니까 최근에 좀 부유한 신혼여행객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자, 우측에는 이같이 멋진 TV가 있고요. 그리고 원두 캡슐 커피 머신, 글라스잔이 있습니다. 자, 여기 장은 미니바가 있는 장입니다. 자, 여기는 고급 책상이죠. 책상이 아주 고급스럽고요. 세련되어 있습니다. 은은하면서요. 아주 클래식합니다. 자, 여기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플러그인 소켓 두 개가 있고요. USB 포트 단자가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앉아서 컴퓨터 작업 또 각종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침대에 앉으면 앞에 또 TV가 보이죠? 우측은 또 짜오프라야 가니까 분위기가 매우 좋습니다. 고급스러움을 여기서 마음껏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 옷장을 보겠습니다. 드레싱 룸이요. 자, 드레싱 룸은 좌우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목욕가운 두 벌이 준비되어 있고요. 다양한 형태의 옷걸이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기 우산 있고요. 가죽으로 된 쇼핑백이 있습니다. 자, 여기 런드리백이 다양하게 있고요. 아, 여기 피지타월도 있네요. 오, 타월이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여기 실내화 투컬러가 여기 안에 있고요. 저기는 구두 형태 변하지 말라고 구두 안에다 넣는 폼이죠. 그리고 구두솔, 구두약, 구두주걱 다 갖추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카펠라 방콕 드레싱 룸은 모두 다 같습니다. 아주 고급스럽죠? 저기는
화장대입니다. 거울이 있고요. 테이블이 있죠. 그리고 의자가 있습니다. 여기 플러그인 소켓이 있고요. 자, 옷장 열어보겠습니다. 옷장 열어보면요. 여기 안전금고 있고요. 자, 이것저것 넣어둘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욕실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욕실 보면요. 가운데 타원형으로 된 고급 욕조가 있고요. 우측에는 샤워 부스, 변기가 있습니다. 자, 왼쪽에는 세면대가 두 개가 있죠. 세면대 두 개가 있고요. 자, 프라이어 강쪽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고급스러운 세면 두 곳이 준비되어 있고요.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열어보면요. 치약, 칫솔, 모든 비품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고요. 여기 헤어 드라이기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자, 타월이 충분하고요. 타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샤워 부스 보여드릴까요? 위에 레인 샤워기가 있고요. 여기 이동용 샤워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의자가 있고요. 여기 앉아서 샤워하면 되죠. 나이 드신 분들이나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 대용량 샴푸, 샤워젤, 컨디셔너 제공합니다. 자, 여기는 변기입니다. 변기고요. 자, 이제 방은 다 보여드렸습니다. 이 방의 하이라이트는 사실 외부 공간이죠. 리조트나 다를 바 없는 환경인데요. 저기 바닥은 대리석이고요. 자, 고급 정원이 있고요. 그 정원 안에 짜프레 강을 즐길 수 있는 풀이 있습니다. 개인 풀, 풀빌라죠. 룸은 베란다지만 사실상 풀빌라 룸입니다. 단, 수영은 할수 없죠. 그냥 플런지 풀인데요. 짝구지 풀입니다. 자, 위에는 지금 풀장에 위치한, 풀장 위에 위치한 소파 베드입니다. 둘이서 누워서 짜오페라 강을 즐기기에 아주 좋죠. 자, 앞에는 짜오페라 강이 보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짝구지 풀입니다. 앉아서, 가만히 앉았으면 안마 효과가 나죠. 자, 여기에 딱 속에 들어가서 짜오프라 강을 볼수 있는데요. 오후 6시에서 8시 사이는 환상입니다. 여기 앉아 있으시면 시간 간줄 모를 겁니다. 한 아주 멋진 개인 풀이고요. 자, 위에는 이렇게 햇빛을 가리게끔 되어 있어서요. 앉아서 편히 쉴수 있습니다. 자, 여기 비치 파라솔이죠. 그래서 둘이 앉기 좋고요. 짜오프라야강에 이런 리조트 성격의 호텔이 있다는 게좀 믿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 돈이 많은 부유층 여행객들은 카펠라 방콕에 은근히 예약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의사분들, 그리고 뭐 변호사, 기업가들이, 벤처 사업가들이 카펠라 방콕을 많이 이용하죠. 자, 태초클럽에서는 몇안 되는 한국 홀세일러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그래서 태초클럽을 통해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태초클럽은 카펠라 방콕을 판매할 때요, 공항 픽업 등 다양한 무료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잘 이용하시면 아주 저렴한 요금으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저기 야외 공간은 낮에는 솔직히 추천하기는 어렵습니다. 너무 더워서요. 그래서 저녁 5시에서 8시 사이에는 이 공간이 정말 멋있습니다. 조명이 멋있고요. 짜오프라야강의 야경이 멋있기 때문에 5시에서 8시 저 바깥 공간을 잘 활용하면 어디 바깥에 나갈 이유가 없죠. 자, 사랑하는 분이 있다면 또는
여자친구를 즐겁게 해주고 싶다면 카펠라 방콕 베란다룸 추천합니다. 또는 남과 다른 신혼여행, 좀 초특급 호텔에서 멋진 신혼여행을 즐기고 싶다면 카펠라 방콕 베란다룸 아주 좋습니다.